첫 번째 게임 여러분 좀 빠르게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 나는 그 여러분들 그냥 처음에는 그냥 제 자원 지형 좀 작고 해가지고 약간 좀 그냥 그저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이 양반이 졸라 잘하는 사람이야. 그게 문제야 그게. 아이씨 맞아? 이것도 있으면서도 여기가 여러분들 두 겹이야 미네랄이. 어? 가스가 5만이나 야! 이 자식이기. 아니 어쩐지 그래 탱크가 그래 중단이 돼야 되는데 계속 나오는 거야. 아 그러면 어? 야 뭐냐? 저기 잠시만요. 예? 자. 야 잠 야 잠 뭐야 뭐냐? 잠시만 나 뭐 잘 방 나 방금 뭐 잘못 봤나? 예? 나 아니 뭐 방금 잘못 본 거야? 야 이거 뭐냐? 3시에 커뮤 예? 예? 에라이자스가 이 양만 빌드 최적화도 있네 심지어는 지금 깨바는 거니까. 거기다가 세시도 사기 맵이야. 세시도 미네랄이 이런 데 겹쳐져 있어. 세시도 어? 그러니까 본진만 사기가 아니라 세시도 겹쳐져 있고 빌드가 있었네 빌드가. 어? 본진이 가스 5만이고. 아 그래 어쩐지 그래 못 이기겠더라 그래 게임하는데. 그래 이길 수가 없더라고 내가 여러분들 첫번째 게임 하는데. 와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채팅도 치고 있는데 지금 APM이 300에 가까이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양반 이 게임하는 거 이거를 이 양반이 지금 빌드 최적화 개념이랑 맵의 이해도랑 게임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이미 다 빠삭하게 알고 있는 양반이야. 그래서 빡세던가 이게 지금. 이제 10승 0패임 골 때리네. 여기서 아 이랬구나. 여기서 사김에 몇 겹으로 된 거 이거를 야 이래 되니까 내가 이길 수가 없지. 이 양반 여러분 지금 보시면 APM 여러분들 이 양반 조절을 하네요 여러분들. APM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이 사람이 평균 APM 여러분들 300 중반 이 사람의 실력이 300 중반이에요. 근데 뭔가 약간 희한하네. 뭔가 살짝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여유 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가. 되게 여유 있게 하고 있는데도 APM이 지금 300 채팅도 치면서 막 하고 있는데도 네, 이러... 여기도 시청자분들 여기도 겹쳐있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본진 겹쳐있고 여기 겹쳐있고 여기 겹쳐있네. 다 겹쳐있네. 어? 여러분들 다 세 가지가 다 겹쳐있는데 가스가 무한이고 여기 초반에 빨무로 자원도 빨고 코멘트 걷고. 야, 아 어쩐지 그래 내가 이기지를 못하겠더라 그래 해보니까. 근데 이 양반이 중요한 건 실력도 있어. 그러니까 실력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약간 기어를 조절하고 있는 거야. 이 양반이 지금 기어를 조절하고 있는 거야. 지금 실력도 있는데 사기맵을 쓰면서 기어도 조절하면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도 이 정도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아 어쩐지 그래 내가 잘했거든요 여러분 이번 판에 제가. 첫 번째 판에 제가 못한 게 아니에요. 잘했거든요. 못한 게 아닌데 잘했는데 지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아예 그냥 자원이 그냥 무한이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테라는 그냥 자원 무한이야. 시청자분들 보세요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팩토리인데 11팩토리에 4팩토리가 이게 탱크가 다 올라가요. 4팩토리에서 내가 이러니까 못 이긴 거야. 아무리 잘해도 못 이겼던 거예요 이게 지금. 팩토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11개뿐만 아니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
15, 16, 16팩토리. 16팩토리. 16팩토리에다가 업테란. 예,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잘해도. 중요한 게 이 양반 여러분들 APM 보시면 아시다시피 보이시죠 여러분들 300대 중반이야. 그러니까 이 양반 지금 힘도 좀 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힘을 좀 풀고 있네 지금 보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이 테란이 지금 왜 여유 있게 지금 힘을 풀고 게임하냐면 이거보다 훨씬 잘하는 친구입니다. 실제로 실력은 자원이 지금 이 정도 넘사벽으로 지금 쌓이니까 이래도 본인 이거든. 그러니까 감질만 나게 일부러 나를 지금 약간 유린한 거예요. 여러분들. 감질만 나게 일부러 나가 약간 유인한 거라니까 지금 일부러 밀리는 척 하면서 지금 일부러 골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 자원이 무한이니까 와 씨 어쩐지 그래 이길 수가 없다. 삼삼오 됐잖아요 그죠? 엉아 힘이 많이 빠진 듯 그죠? 근데 이 와중에 내가 이걸 뚫었다니까 여러분들. 이 와중에 이걸 뚫었어 또. 뚫었거든 여러분들. 뚫었어 진짜로. 이것도 뚫었어 여기까지도. 근데도 못 이기는 거야. 왠 줄 알아 여러분들? 보세요. 예, 상대방 자원만 이렇게 그냥 개 사기꾼만 되더라도 빡세잖아 사실. 상대방 자원 이렇게 되는 것도 빡세잖아. 근데 내 자원이 여기가 1300이야. 아 여기 말랐잖아요. 내 자원까지 건드려가지고 1300이잖아. 가스가 이미 가스 소진됐어. 가스 이미 소진됐고 미네랄 이미 다 팠어. 1300밖에 안 돼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300밖에 안 돼 미네랄이. 그래서 또 소진됐지. 가스 소진됐어. 이러니까 못 이기는 거야 이게. 가스가 이미 소진됐어. 미네랄 다 떨어졌고 못 이겨. 이길 수가 없어. 진짜 잘했는데 못 이긴 거라. 아따 야 이거야. 야 이거 맞냐.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끝에쯤 되니까 그죠? 예, 이제 다 이겼다 싶으니까 그냥 보세요. APM APM 다시 200대 초반으로 떨어졌잖아. 힘 조절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이 양만의 그 평균 APM은 300대 중반이에요. 중반. 만목 가면 360, 70 이게 나오는 사람이야 이 사람. 골 때리는 거야. 와 와. 스근하게 여유있게 하더라도 채찍 치면서 여유있게 하더라도 APM이 평균 APM 302에요 엄청난 실력자인거지. 엄청난 실력자인거지. 오줌 싸고 그냥 바로 들어갔는데 미방을 들어가게 된겁니다. 맵은 똑같고 당연히 동일하게. 나한테 병 느낌 이러고 있잖아 지금 그죠? 이러면 서기 커맨드. 야 이렇게 하면 못 이기는데 진짜로. 여기다 커맨드. 이건 상상 못했다 여러분들. 이 빌드가 있네 지금 보니까. 맞죠? 땡더블. 빌드가 있었어. 지금 기어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가 지금 보면. APM 조절하는 거 봐봐. 와 영악하다 영악해. APM을 슬그머니 너가 전판에 너무 빡세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살짝 난 약올려 주려고 골탕 먹이려고 스근하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풀파워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이제 일정 10점 넘어가면은 그죠? 예 아마 좀 기어를 다시 올릴 거예요 이 친구가. 와 이번 판은 타이밍이 빠르네 드랍십이. 여러분들 이번 판은 드랍십이 타이밍이 빨라. 전판과 또 달라 이번엔 또. 보이시나요? 시청자분들 지금 APM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APM 보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기어를 다시 올리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이 사람의 실력이에요. 이게 이 피지컬이 지금. 이번 판에 빡세게 하더라고. 이번 판에 전판보다. 왜냐면 내가 이제 복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복수를 못하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친구 입장에서 그죠? 기어를 올리는 거야. 첫 번째 판 했을 때보다 이 양반 훨씬 잘하더라고. 타이밍도 그렇고. 보통 형만 아니랄까 진짜로. 딱 해보면 알거든 제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왜 이제 기어를 좀 올리게 된 이유는 뭐냐?
첫 번째 반 하고 나서 두 번째 반 이제 제가 그죠? 저도 이제 지금 긴장 바짝하고 저도 이제 집중을 되게 타이트하게 한다는 걸 이 친구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기어를 또 올리는 거야. 어? 어. 저도 지금 기어를 좀 약간 올렸는데, 스캔도 뿌리면서 업테란도 제대로 먹이면서 팩토리도 늘어난 타이밍이 전판보다 훨씬 빠르죠. 지금 보시면 체력화가 훨씬 빨라요. 가스 뭐 미리 짓고 있네. 자원이 많으니까. 와 이거 맞냐? 맞아. 에이, 스캔 팩토리. 와 8팩토리 이미 8팩토리 갖춰졌어. 수화물이 올라가면서 어쩐지 졸라 빡세더라. 이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제 개인적으로는 이때 있잖아요 요때 요거 잠시 신경쓰게 만들고 요거 잡았잖아요. 요거 난 이거 때문에 이겼다 생각해. 여러분들 맞습니까? 시청자분들 맞나요? 이 게임 전체에서 여러가지 뭐 이기는 좋은 판단이 여러가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거 잡았기 때문에 이겼어요. 요거 요거 만약에 못 잡고 이 타이밍에 여기 피해 봤잖아요. 여기 두 마리 떨어지고 여기 두 마리 떨고 막 피해 받았잖아요. 이거 못 이겼어요. 어 여기서 피해 받았으면은 뭔 짓을 했어도 못 이겼어 방금. 근데 요거 방금 요거 딱 잡는 바람에 요게 스노우볼이 굴러간 거야. 나비 효과로. 나비 효과 맞나요 여러분들? 맞죠? 예. 그렇게 스노우볼이 제가 볼 땐 굴러갔어. 어 왜냐면 지금 프로브 피해 받았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 진짜로. 지금 상태 보시면은 상당히 유태라죠. 예. 요런 소수 유닛으로 이게 난리로 오는 것 자체부터가 엄청난 건데. 보세요 여러분들 상대. 어 자원 개질이죠. 계절이 무한대로 파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무한대로 파질 거예요. 여기도 이미 무한대로 파지고 있고 그죠? 이런 상태입니다. 에, 지금 이런 상태야. 저도 이번 판에 진짜 집중을 했고 그리고 저 보시면 저는 이제 미네랄이랑 가스가 1300밖에 안 돼요. 여기도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미 지금 안 마는 거의 말라갑니다. 이미 그죠? 에, 본진보다 심지어 더 빨리 말라라고 그런다. 이게 미네랄이 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적화로 빠르게 뽑아가지고 공격을 가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끌면 끌수록 테란이 이길 수밖에 없어. 이거 맵 자체가. 그래서 최대치로 타이밍 갖춰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 타이밍. 근데 상대 테란 이미 업그레이드 돼 있고요. 되게 잘 들어갔죠, 솔직하게 그죠? 이때 되게 잘 들어갔어. 들어가기는. 근데 테란이 병력이 상당히 많죠. 이게 왜 못 이기냐면 일단 내 자원이 여기 1300이기 때문에 곧 있으면 소진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소진이 되고 1300. 근데 여기 소수 유닛으로 가버렸지. 여기 시야 밝히고 있지 그죠? 여기 해놨지. 그리고 여기를 먹게 되면 요 라인을 먹게 되면 테란이 요 경로로기 때문에 무조건 날아간다고 여기가. 어? 맞죠 여러분들? 요 경로로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날아간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 테란이 지금 짱구가 다 있는 거야. 여기 지금 마인 다 박아놨잖아. 시야 다 밝혀놓고 어? 벌쳐놨다 놓고 여기 다 밝혀놓고 어? 여기는 내가 못 먹을 거 아니야 토스가 맞죠? 예 그렇게 해놓고 여기는 이제 1300이니까 시한부인생 만들어놓고 피똥 싸든 뭘 해봐라 어차피 내 병력은 계속 나오고 200이 쌓이고 여기 먹더라도 무조건 이게 테란이 이기는 거야. 그림이 그렇게 돼 있어 설계가. 지금 이 맵이 설계가 뭔 짓을 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상태. 아 요거 한 마리 컸다. 이거 리콜 들어갑니다. 리콜 지금 이게 보통 상황이었으면 요거 한 방에 엄청나게 피해줬을 거야. 근데 이 맵이 자운이 사기다 보니까 1,2,3,4,5,6,7,8,9,10,11 팩토리에서 유닛이 다 찍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온 유닛으로 막힌 거예요. 사실은 이게 원래 막히면 안 돼. 피해를 더 줬어야 되는데 물량이 엄청나는 거야. 이 벌째 피해 엄청나게 받았네. 프로브 두 부대 넘게 털렸네. 16마리 튕겼네. 16마리 정도? 프로브. 아, 이것도 졸라 컸다. 그니까, 이때 게임 끝난 거야, 사실은. 맞나요, 여러분들? 자, 시청자분들. 스탑. 지금 이때 게임 끝난 거예요. 이때 프로브가 제가 17킬 당했거든요. 17킬을 당하면서 인구수가 보시면 테란이 190이에요. 인구수 테란 190이죠. 제가 인구수 148입니다. 148이에요. 그리고 본진 말라가죠. 여기 말라가죠. 그죠? 이 상태에서 테란 맞고 나서 병력 5만 상태 나고 있죠. 현재 2업까지 됐어. 거기다가
이쪽으로 병력까지 보내면서 그냥 병력 그냥 무한대야. 계속 나와. 팩트력이 또 있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게임이 흘러간 거예요. 프로브 2라는 거 다섯 마리 있는데 지금 이 상태야.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 이때 처음에는 여기 치면서 그냥 여기 리코르 그냥 떨굴까 이 생각도 잠시 했었어. 제가 순간적으로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었거든 솔직히 제가. 근데 여기 떨구면 무조건 질 것 같은 거야. 무조건 질 것 같은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팩토리를 무조건 일단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요거 제가 아깝지만 썼지만 안 쓰고 뺀 거예요. 이쪽으로 뺀 거야. 제가 한번 참은 거지. 그리고 본질이란 리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방금. 그죠? 팩토리를 무조건 장악 해야 된다 라는 어떤 일념 하에 테란 바로 영롱시었죠. 왜냐? 지금마저 생각해보면 왜 이 타이밍에 굳이 이걸 안 맞고 이쪽으로 왔느냐. 여기 자원만 안 주면 자원이 마르니까 끝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테란이. 실제 그거 맞긴 맞거든. 맞나요? 예. 병력이 졸라 많다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원래 이만큼 병력이 많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들. 나는 이제 자원 말랐거든요 여러분. 보시면은 자원 말랐어요. 이제 두 개 여기 날라가고. 근데 이게 진짜 테란이 지금 업도 좋은 데다가 팩토리에서 병력이 계속 찍혀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꾸역꾸역 막히더라고. 그 많은 병력이 이 병력을 뺐는데도 이게 막히더라고. 깜짝 놀랐지 솔직히 말하면. 진짜 깜짝 놀랐어. 이게 이 병력이 이렇게 막히면서 여기가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생각했죠. 아 이건 너무 힘들다 솔직히. 왜냐면 여기 멀티 날라갔으니까. 그죠? 이거 지금 방법이 없어. 여기 말랐잖아요. 말라고. 그죠? 여기도 거의 말라갑니다. 여긴 또 말라가는 거고. 그죠? 이 타이밍에 제가 여기를 리콜 먹일까 본진 먹일까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본진에 팩토리 위에다가. 상대는 한시 상당히 그죠? 먹이고 있죠. 자원만 없으면 본인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테란이 지금도 인구수가 더 많아? 사이언스 배선부터 1.4 맞나요? 맞아요? 그리고 디테란 컨트롤 병력 갉아먹히면 막히니까 그죠? 그러면서 자원에다가 추가적으로 동시 피해. 진짜 피통 싸게 했다. 근데 이렇게 하고도 여기는 자원이 돌아가고 있고 저는 자원이 다 말랐거든요. 다 말라. 자원이 없어 쉽게 말하면. 여기 지금 거의 말라가잖아요. 천상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템플러를 뽑고 있어. 돈이 없어. 미네랄이 없어가지고 하이템플러 뽑고 있어 지금. 하이템플러 배슬 다 폈네요 그죠? 테란 배슬 없어. 배슬 시바 너무 봐줬나. 너무 봐줬냐 이 얘기예요 지금. 살짝 야루면서 이렇게 게임 하려고 하면서 기어를 갖다가 살짝 중간중간에 조절을 했거든 이 친구가. 기어를 갖다가 지금 야루면서 이기려고 기어를 갖다가 순간적으로 풀었다가 땡겼다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진짜 말도 안 되게 지금 역전 당한 거예요 이 친구 입장에서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손 뗀 거야 지금 갑작스럽게. APM 딱 떨어지죠. 지금 보시면 맞죠? APM 딱 떨어지잖아 지금 갑자기 이 양말이 지금 이거. 일부러 지금 의도적으로 낮추는 거예요. 지금 약간 멘탈 나갔어. 어이가 없는 거지. 그리고 본진 자원 다 말랐고 거의 다 말라가는 시점에 간신히 여기 넥스트 꽂은 겁니다. 간신히.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까? 여러분들 진짜 내 개소름 돋는 거 말씀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란이 자원이 그대로예요. 미네랄 5000 가스 2000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팩토리를 확실하게 장악 못했으면 여기를 확실하게 못 잡았으면 졌어. 이래도 졌어 내가. 중요한 건 지금 이 지경에도 제가 막혔으면 졌어요. 중요한 건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졌어. 막혔으면 보시면 지금 제가 병력 별로 없거든요 여기에. 결국 막혔거든요 보시면.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방금 마이너 때만 한번 났죠. 여기 지금 막히는 병력이잖아 그죠 사실. 맞죠 여기 지금 여기 막혔잖아 그죠. 막혔는데 마지막으로 한 방 더 아칸이랑 질러 떨어집니다. 맞아요 시청자분들 맞나요? 마지막에 쯧 맞나요? 상대 미네랄 5500 가스 2000 어떻게든 막혔으면 내가 졌어 지금도 사실은.
근데 마지막에 이 악한 가실롯이 떨어지면서 세기골에 상대가 쯧 치고 나간 거예요. 진짜 와 이거는 맞나요 여러분들? 예. 일부러 지금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APM을 많이 낮췄죠. 평균 APM을 떨궜죠. 그래서 273 나온 거야 지금. 맞나요? 분석 확실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0승 0패의 유저에게 제가 천신만고 끝에 천신만고 끝에 제가 1패를 먹였습니다. 정말로 와 심각했다.